여러분들께서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에 관련된 소식들 한 대에 모아봤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딱 보시면은 11,776달러, 조만간에 12,000달러의 벽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전 세계가 집중해서 비트코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오랜만에 이오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블록온의 CEO 브랜든 블루머가 조만간에 이오스가 이오스 디파이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오스는 과대 광고 사이클 속에 속한 다른 코인들과 다르다. 이오스에는 다른 어떤 생태계보다도 실질적인 혁신이 더욱 많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제부터 겨우 시작일 뿐이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자, 이오스도 참여하는 디파이, 과연 이오스 코인에 큰 펌핑이 오게 될수 있을까요? 사실 이 이오스 디파이에 관련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일찍이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 이오스도 디파이를 시작했으면은 지금쯤이면은 가격이 꽤 높았을 수도 있겠죠. 자,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카바 소식이 있습니다. 카바가 스와이프 월렛과 협력을 맺음으로써 스와이프 비자 카드에서 카바와 USDX 이두 코인의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USDX 같은 경우는 카바가 대출해주는 달러 페깅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연4.5%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스틴슨의 트론, 최근에 디파이뿐만 아니라 오라클 업계에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트론은 최근 블록체인 솔루션 업체인 웨이브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이와 더불어서 그래피트를 사용해 다양한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를 연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죠. 오랜만에 트론 펌핑, 트론 홀더분들께서 이제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 업계는 디파이 광풍이 몰아닥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 이 경고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2020년도에 크립토 업계의 디파이 열풍 같은 경우는 신규 투자자가 없이, 유입 없이 이루어진 업계 내부의 재조정이다. 이 디파이 토큰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이번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신이 무가치한 토큰에 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신규 자금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95%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빨리 크게 한탕하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투를 하시게 될 때에는 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장투를 해야 되겠는데, 자, 그런 코인 중에 하나가 BAT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브레이브 브라우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크립토닷컴에서 BAT 브레이브 브라우저에 관련된 50% 할인된 행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코인인 CRO를 스테이킹을 하셔야 되는데요. 스테이킹마다 이제 응모할 수 있는 이 암호화폐 숫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RO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행사는 다가오는 화요일 8월 18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거래소에 가입을 하실 때제 링크를 타고 앱을 다운받아서 거래소 가입을 연동을 시켜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링크를 밑에 남길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랜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저항을 깨고 라이트코인이 올라오게 된다면 80달러까지는 쉽게 갈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동안에 큰 시총 알트코인 중에 라이트코인 상대적으로 성적이 좀 부진한 그런 감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에 크게 한번 뛸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루라도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허전하다. 이 체인링크에 관련된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파생상품 플랫폼 오피움 네트워크가 체인링크가 제공하는 YFI 이더리움 가격 지표를 사용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스와이프 월렛에서 체인링크가 제공하는 스와이프 및 달러 페어 가격 지표를 메인넷에 사용 중이다 라는 발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체인링크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체인링크가 올해 말까지 32달러 간다 라는 분석이 나와가지고 또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여러 분석가들 역시 지금 현재 체인링크는 주말을 앞두고 이제 주말이죠. 아무튼 일시적으로 상승 추세가 주춤했지만은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체인링크 가격이 너무 올랐다라고 경고를 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가 이미 천장을 찍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조만간에 고점을 찍었으니 내려올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참 애매하죠.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사람들은 더 오른다 그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떨어진대. 참 헷갈리죠. 누가 그냥 속 시원하게 이거 계속 올라가니까 들고 계세요라고 말해주고 그거를 100% 믿을 수 있으면은 얼마나 투자가 편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 가격을 직접 조정을 하는 세력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에 관련된 분석도 있는데요. 크립토 글로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 윙클보스 쌍둥이가 바스툴 스포츠의 설립자 겸 사장인 데이비 포트노이에게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데이브 코인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는 동영상이 트위터에 공개된 것이 이더리움의 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소식을 전했었죠. 이 사람이 그때 당시 기사에서 미국의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의 인플루언서로 소개가 된 그 사람입니다. 이제 윙클보스 쌍둥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미팅을 갖기로 했는데 저는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직접 집에 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강의를 해준 그런 영상이 또 공개가 되었죠. Yeah, and if Elon Musk might, you know, push it, and all of a sudden, right? Like, we're like buddies. He told me to run for president. Yeah. Maybe you guys will push it. We can all become Bitcoin billionaires on the Dave coin. 자, 근데 이 세 명을 딱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털털해 보이죠? 그냥 뭐 동네 주민 같은 옆집의 삼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셋 다 억만장자입니다. 백만장자도 아니고 억만장자예요. 이미 크게 성공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 이에 대한 짤이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원신 같은 데이비 포르노이가 이 타일러 윙클보스와 카메론 윙클보스에게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 배우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웃겨가지고 잠깐 또 공유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중에 으뜸이라고 볼 수 있는 테더가 최초로 시가총액 12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일주일 만에 10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량이 60억 달러가 되기까지 5년이 걸렸는데 6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가 되기까지는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미국에서 달러 찍듯이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해서 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찍어가지고 암호화폐 가격이나 팍팍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진상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약간은 우려스러운 정보가 있어가지고 잠깐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에 관한 것입니다. 이 스테킹 벤처스 그룹 멤버인 한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레저 월렛에 10만 달러 이상의 ERC20 토큰을 넣어놨는데 없어졌다 이겁니다. 또한 유명 트레이더 스콧 멜커도 해당 트레이더가 실제 해킹을 당했다는 증거를 봤다고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레저팀이 현재 이슈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월렛이라 함은 지금 현재는 해킹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그런 암호화폐의 저장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확실히 정황이 드러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암호화폐 하드웨어 월렛을 이렇게 쉽게 해킹할 수 있으면 지금쯤이면 다 털렸겠죠? 그런데 이렇게 소수의 몇 명만 이런 사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 24개의 복구 단어를 유출해가지고 누군가가 그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빼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 소식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이 다가오는 주에 암호화폐 타운홀 이벤트를 개최하고 디지털 자산 혁신을 격려하겠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하원 의원의 이름은 톰 엠머라고 하고요. 이번 이벤트는 암호화폐 개발을 선도한 혁신가들을 축하하고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더욱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트레이딩뷰에서 이야기합니다. 다가오는 7월 통계를 봤을 때 미국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테슬라에 주목하고 있었다. 테슬라는 이 고점 찍었다라고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좀 많이들 넘어오기를 바라봐요. 자, 한편 또 약간 불길하기도 암호화폐 심리상태는 극단적 탐욕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주말 동안에는 부디 떨구는 일이 없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나스닥 상장 채굴회사 마라톤이 비트코인 채굴기기 1500대를 주문했다라고 하네요. 부디 이런 움직임이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오면서 이 중국에 집중된 암호화폐 채굴 현상을 이제 분산을 좀 시킬 수 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반가울 수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맥스에서 갑자기 KYC를 의무화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모두 ID 확인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그 전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비트맥스를 활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이번 기회에 말 그대로 청산을 시켜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방향성은 어디로 가는가? 12,000달러를 뚫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석가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X 소속 분석가 찰스는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 매수 세력이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비트코인의 단기 강세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앉을 확률이 크다. 12,144달러 돌파하지 않는 한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반해서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강세가 정말 돋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쭉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프랙탈을 따라서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일봉의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인다,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은데 아직도 3,000불 간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기는 분석가도 있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1,500불을 뚫었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측대로 이번에도 이전 고점인 12,000불대를 뚫고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12,000달러 언저리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약세가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심리 상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 탐욕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비트파이낸스 79, 비트맥스 74, 바이낸스 61%로 전반적으로 롱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부디 이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그와 동시에 알트코인들의 활약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본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주말인데도 수고가 많았다라는 의미에서 영상이 끝나고 나오는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을 시켜주신다면은 저의 일당이 돼서 저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전 다음에 새롭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